안녕하세요, 베리들. Enjoy Your Life 현우TV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기초 제품을 소개해 드릴 텐데, 바로 피부 본연의 힘을 되찾아 피부를 건강하게 케어해 주는 브랜드인 아토비케이의 제품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저도 얼마 전에 만나게 된 브랜드인데 제가 민감성 피부거든요. 그런데 이 아토비케이의 제품들이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과 피부 트러블이 있으신 분들도 순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아토비케이의 대표적인 제품인 프리미엄 세럼과 프리미엄 로션 두 가지 제품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프리미엄 세럼을 보여드릴게요. 세럼이 100ml로 출시가 되다니 정말 넉넉한 용량으로 출시가 되었죠. 아토비케이가 수십 년간 연구해서 찾아낸 최적의 배합법과 피부 장벽 강화를 위한 9가지 자연유래 천연 성분들을 담아낸 제품으로서 대표적으로 병풀 추출물과 어성초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더라고요. 천연 성분들이 주로 함유되어 있어서 민감한 아기 피부에도 사용이 가능할 만큼 정말 순하게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텍스처를 살펴보면 콧물 토너처럼 약간 묽은 제형의 세럼으로써 바르는 순간 정말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게다가 EWG 안정등급의 성분을 사용해 임산부분들도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향료 역시 알러젠 물질 25가지를 포함하지 않은 알러젠 프리 향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더 믿음이 가더라고요. 다음은 프리미엄 로션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얘는 튜브 타입이기도 하고 120ml로 굉장히 넉넉한 용량이라 얼굴뿐 아니라 바디에도 자주 사용해주고 있는 제품이에요. 이 로션은 세럼과는 또 다른 자연유래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더라고요. 해바라기 씨 오일이랑 달맞이꽃 오일 그리고 알로에베라 잎즙이 함유되어서 조금 더 촉촉하게 느껴졌어요. 제형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묽은 로션들보다는 조금 더 리치한 타입의 제품으로서 바르자마자 수분감을 채워주고 보습막을 형성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로션을 바르고 나면 천연 보습인자인 세라마이드 MP가 보호막을 형성해서 피부가 메마르지 않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이 로션은 계속해서 사용해보니까 우리 아기들 샤워하고 나왔을 때 보습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베이비 로션으로도 사용하기 굉장히 좋겠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아토비케이의 프리미엄 세럼과 프리미엄 로션을 보여드렸는데요. 성분 자체가 천연유래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하기 좋고 성분에 자신이 있는 아토비케이인 만큼 무료 샘플을 먼저 체험해 보실 수 있으니까 체험 후에 꼼꼼하게 비교해 보시고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권해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제품과 새로운 경험들로 인사드릴게요. 안녕!